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같이 부적격 인사라는 야당과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여당의 힘겨루기 속에 내년 예산안과 쌍특검법 처리까지 겹치면서 연말 전국의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모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7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이란 비판과 함께 하나같이 부적격 인사라며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하나같이 이 부적격자를 보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니 국회에 대한 고민인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폭력전과가 드러난 강도영 후보자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 경력이 전무한 김홍일 후보자의 공세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재적소 인사인데 민주당의 공세가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란 입장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묻지마 폭로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정책청문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모레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오는 28일로 예고한 상황이라 강대강 대책 국면은 연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